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께 저희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 약간 에틱스에 관련된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영상은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차원에서 목적에서 여러분께 조금 보여드릴 데몬스트레이션을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하면은 돈이 확실히 벌 수는 있지만 조금 약간 옳지 않은 방법이기 때문에 이 온라인 마케팅의 그 파워, 얼마나 이것이 그 돈을 버는데 그 힘이 될수 있는지. 근데 기본 개념은 여전히, 기본 개념을, 온라인 마케팅을 할수 있는 기본 개념이 맞았기 때문에 돈을 벌수 있지만, 하지만 여러분과 제가 그 사업가로서 이렇게는 돈을 벌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윤리적인 관점에서 뭐 실수들과 뭐 이렇게는 하지 맙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는지는 실제로 보여드리기 하지만 뒤에 이론을 일단 먼저 설명을 드리면서 이게 맞다,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여러분께 강조하는 그 온라인 마케팅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 그 생각하는 기본 파운데이션이 4804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일단 4, 사람이 어디 있는지를 이해를 하셔야 되고, 8. 팔 것이 뭐가 있는지를 알아야 되고, 0. 영업을 할 수가 있어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어떤 웹사이트들을 통해서 이것을 연결시킬 수가 있느냐가 하는 것이 이제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건데요. 일단 4. 사람이 뭔가를 필요로 하거나 원하는 게 있는 것을 저희가 알아야겠죠. 그죠? 그리고 나서 팔 것을 찾아야겠죠. 이걸 팔아야 될거 아니에요.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것이 뭘 필요할 수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께서 온라인 마케팅을 하는 사람으로서 사를 할수 있는데, 제가 여러분께 이세 가지 그를 충족시켜 줄수 있는 사이트가 뭐가 있는지를 보여드리고, 어떻게 했었는지를,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드리고, 이걸로 돈을 벌 수가 있는데, 이렇게는 하지 말라라고 또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사이트는, 사람이 어디 있는지를 보는 사이트는 크레이그슬리스트라고 하는 미국에 사시는 분께서는 아실 수가 있는데, 한국으로 따지면 약간 벼룩시장, 약간 이런 웹사이트입니다. 근데 제가 일단 간단하게 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팔 것은 저희가 어필리엇 마케팅을 쓸 건데, 제가 보여드릴 웹사이트는 맥스 바운티라고 하는, 웹사이트인데, 뭐 하는 웹사이트냐면은, 남의 물건을 가져다가 팔수 있게끔 하는, 뭐 서비스를 가져다 팔수 있는, 그래서 뭔가 커스터머가 액션을 취하면 돈을 벌수 있는 그런 어필리엇 마케팅, 제휴 마케팅에 관련된 얘기인데요. 여기다가 이걸 쓸 거고, 영업은 뭘할 거냐면은, 여기에 있는 내용을 여기다가 그냥 올리기만 할 건데, 크레이그슬리스트, 여기에다가 글을 올릴 거예요. 그러면은 돈이 하루에 뭐 한, 적어도 한, 적어도라고 말씀을 하게 나름이긴 하겠지만, 적어도 진짜 하루에 무슨 뭐 100불, 200불씩은 뭐 거뜬히 벌수 있는 뭐 그런 방법이니까, 여러분께 일단 설명드리는 건 아무튼 하시지는 마시고요. 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만 일단 설명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이 방법이 얼마나 파워풀한지. 근데 이거를 저는 여러분께 좀 다르게 조금 사용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자, 이제 화면을 봐보세요. 자, 지금 화면을 보시면 제일 처음에 여러분께서 보시는 이 사이트가 크레이그슬리스트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죠. 여기서 보면 사람들이 뭐 하는 웹사이트냐면은 가서 뭐집 같은 거 내놓고 싶으면은 이게 집도 하우징을 내놓을 수가 있고, 그리고 물건 무슨 쓰다가 많은 거판판거 있으면은 막 갖다가 팔수 있고 그런 웹사이트예요. 여기 가서 보시면은 아이스박스 팔고 이러죠. 근데 여기에서 뭐가 있냐면은 밑에 Geeks라고 하는 이런 데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Labor라고 돼 있죠. 자, 여기서 보면은 Newspaper Delivery 하는 사람을 찾고 있고, 나는 무슨 Construction을 원하고, 그러니까 job을 포스팅하는 그런 페이지가 이거 Geeks입니다. 그죠? 이런 페이지가 아까 여기서 말씀드렸던 사람이 이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죠? 여기서 보시면은 이 사람들이 이런 사람을 찾기도 하고, 이런 사람을 원하기도 하고, 이런 Marketplace가 Craigslist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그리고 늘또 강조하는 것이 이뭐 사람들이 있냐, 그리고 얼마나 있냐, 그리고 뭐뭐 이게 뭐뭐 어디에 있냐 이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기 다 보이잖아요.
지금 September 9, 지금 September 9이라는 날짜에 이 사람들이 이걸 올렸고, 밑으로 쭉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걸 찾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하고 필요로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럼 저희가 뭘 하면 되냐면은, 이 사람들의 직장을 원하니까 직장을 찾아주는 회사를 연결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너무 간단한 이치잖아요. 근데 왜 제가 이게 나중에 좀 문제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문제가 되는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제 맥스 바운티라고 하는 이런 웹사이트를 가서 보면은, 캠페인을, 이게 좀 간단히 제가 설명을 드리면 어필리에이트 마케팅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가서 보시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무슨 코딩 포 키즈 이런 게 있는데, 뭐 이런 웹사이트를 가서 봐볼게요. 여기 보면은 $20 per lead라고 돼 있죠. 여기 가서 보시면은 에듀케이션 웹사이트인데, 온라인 유스 코딩 커리큘럼인데, 7일 동안 사람이 하고 무슨 하루에 뭐라고 해야 되지? 캐나다나 아니면은 캐나다, 미국 아니면 영국에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 들어가서 리드 이 사람들에게 그 뭐지? 코딩 그할수 있는 그 직접 물건을 팔지 않더라도 리드를 가져다 주면은 20불을 주는 거예요. 한번 하는데. 이해하셨죠? 그리고 여기서도 보면 잔뜩 있는데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자, 여기서 보세요. 그 무슨 블루 스카이 파이낸셜 퍼스널 론 론을 가져다 주는데 이 론에 리드 판 것이 세일즈를 한 것이 아니라 여기 같은 경우는 세일즈의 몇 퍼센트를 준다고 돼 있는데 여기는 리드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관심 세일즈를 하게끔 관심일 수 있는 사람만 가져다 주면은 $11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세일즈의 80%를 주고 그러니까 영업 역할을 하는 거죠. 온라인 상에서. 그죠?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물건을 직접 만들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뭐 오늘 설명드리는 것이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이지만 여기서도 얼마든지 정말 남들에게 필요한 것을 잘 제공할 수 있는 이런 사이트가 이런 페이지가 있으니까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근데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방법은 자, job이라고 쳐볼게요. 그럼 여기서 보면은 zip recruiter 잡을 포스팅 하는데 리드를 가져다 주면 하나당 8불을 준대요. 이거 새로운 거네요. 잘 보세요. 이거는 사람들이 많이 쓰는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건 그 리퀘스트를 해야 되는 건데 제가 여러분께 좀 보여드리고 싶은 부분 같은 경우는 뭐가 있냐. 자, targeted career 여기 이거 보세요. Start a career today라고 돼 있죠. 여기서 뭐라고 돼 있냐면은 Starbucks라고 돼 있죠. 여기서 뭐라고 돼 있냐면은 자, 봐보세요. 여기 설명을 잘 읽어보면은, 크레이그리스트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뭐를 얘기를 하는 거냐면은, 이 페이지를 가서 클릭을 해볼게요. 그럼 저희가 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랜딩 페이지를 가서 클릭을 해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은, 자, 스타트업 커리어인데, 이 지역에 스타벅스에다가 잡을 서치할 수 있게끔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만약에 이 잡을 서치를 해서 자기 정보를 넣으면은, 여러분께서는, 건당 2불 4센트를, 40센트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에 100개까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루에 막 200불까지 벌수 있다, 이 얘기죠. 근데 미국에서만 가능하고. 근데 아무튼 조건이 맞아떨어지면은 이걸 할수 있고, 맥도날드로 할수 있고, CVS로 할수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은 이 스타벅스의 잡을 찾는 이 사람들을 찾아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여러분께서는 뭘 하시면 되냐면은, 이 페이지를 그대로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몇 가지 좀 전략이 있는데 왜냐하면 여기서 사람들을 그냥 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페이지를 여기 중간에 껴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건지를 보여드릴게요. 자, 이 페이지에 가셔가지고 다른 거할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만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레이버를 찾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쓰는지를 한번 봐볼게요. 자, 봐요. 글만 이렇게 돼 있잖아요. 클리닝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여기다 올려야 된다. 뭐 연락 달라. 뭐 이렇게 간단하잖아요. 그리고 여기 커피숍이라고 무슨 레스토랑 이 쳐볼게요. 그러면 레스토랑 하이어링 순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뭐 이렇게 간단하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이걸 보고 연락을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시면은 돈을 버냐면은 자 여기 밖에 나가셔서 포스트 클래스파이 이걸 누르시고 뭐 저는 지금 하와이에 있으니까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 여기서 들어가신 다음에 자 여기서 gig offered 이렇게 해볼게요. short term 이걸 하는 거니까. 그리고 나는 딴 사람을 hire 하기 원한다. 그리고 나는 여기다가 무슨 labor gig을 한다고 쳐요. 그 여기다가 치는 거예요. 여기 내용이 있었잖아요. 어렵게 보실 것이 아니라
looking for a job for Starbucks. job at Starbucks 뭐 이렇게 치는 거예요. 스타벅스라고 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잡들을 똑같이 카피를 하는 거죠. 자, 봐보세요. 여기 들어가서 랜딩 페이지에서 가서 보시면은 여기다 나와 있기로 18에서 20 jobs 이렇게 돼 있잖아요. 들어가서 그냥 치시는 거예요. 18불에서 20불.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니까 18불에서 20불대로 한다고 하고 여기서 무슨 Quick interview process, considering job. 여기 나와 있잖아요. 뭐, 저 같은 경우는 그대로 쓰진 않겠지만, consider job at 이렇게 하고, 여기 나와 있었던 그대로 있죠. 글들. 뭐, quick interview process, job security. 쭉 해서 안에 있었던 내용들을 쭉 그냥 쓰시는 거예요. 뭐 워마트 잡도 있고 웨어하우스 잡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그리고 여기 체크하고 friendly 하고 atmosphere friendly 아까 나와 있는 대로 이렇게 쓰고 그리고 여기 나와 있었던 그대로 적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끝에다가 여러분의 그 이메일 주소를 쓰는 거죠. 이메일 주소를 여기다가 쓰던가 뭐 abcd 뭐 gmail.com 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의 이메일을 쓰셔서 이 메일을 쓰고 나면은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자 여기다가 이제 이거를 보통 이 기획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한 달에 돌리는데 한 10불인가 그래요. 지역마다 다를 텐데 뭐 10불 정도 해서 광고를 올리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러면은 그리고 여기다가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광고를 10불 주고 올리게 되면은 여기 이제 광고가 뜨게 되겠죠. 이 사람들이 한 것처럼, 무슨 뉴스페이퍼 하는 광고처럼, 이렇게 광고가 뜨는 거예요. 돈을 주고 했으면은. 그러면은 저희가 지금 한게 뭐냐? 좀 화면을 좀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사람이 크레이그리스트에 있다라는 걸 알았죠? 그래서 저희가, 아, 이 사람들이 잡을 원한다라고 하는 것을, 일단 사이트가 중요한 거예요. 잡이 어디서 원한다라는 것을 알고서, 아, 맥스 바운티에 가서 보니까 이 잡을 찾아줄 수 있는 회사들이 있네. 그래서 이 회사들을 이 크레이그리스트에다가 광고를 주고 올린 거예요. 그거 한 거예요. 사람이 어디 있는지를 찾았죠? 그리고 이 사람이 뭘 있는지를 보고서 잡을, 팔 것을 찾았어요. 서비스를. 그리고 나서 어디다가 광고할지를 때려서 이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들어와서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서. 팔 것이 팔리는 거예요. 여기서 돈이 들어오면서.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온라인 마케팅에서 하는 기본 전략입니다. 기본 전략.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어드밴스로 가면은 여기서 이제 무슨 이 사람들의 정보를 알아서 이 사람들에게 더 소통을 하면서 그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다른 또 돈을 어떻게 다시 또벌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거죠. 이게 이제 온라인 마케팅의 기본. 이게 어떻게 보면 베이스고 모든 사업에 어떻게 보면 베이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지금 여러분께 제가 보여드리는 방법인데,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 방법은 이해하시되, 이 맥스 바운티에서 제가 지금 오늘 보여드린 이 잡을 가지고 장난은, 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이렇게 하면은 돈을 벌수 있는 거는 확실합니다. 제가 장담을 해드릴게요. 왜냐하면은, 여기서 이거 돈을 주거든요. 리드를 받으면 누군가 이, 서미션을 하면은 돈을 받아요. 그리고 이거 하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은 무슨 워그린도 있고 크로걸도 있고 로이스도 있고 타겟도 있고 이거 다 같은 회사인데 이런 게 많아요. 이런 회사들에서 이렇게 하면 돈을 벌수 있는 게 맞아요. 맥도날드 하면은 이거 사람들 다 어플라이 하거든요. 큰 회사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지 말기를 제가 바라는 이유는 일단 이 회사에서 원하는 것은 가져다 줄 수가 있어요. 이 회사에서 원하는 거는 많은 지원서를 원하는 거잖아요. 지원서를 원해서 가져다가 줄수 있는 건데 만약에 이제 그 받는 사람 입장에서 이게 과연 얼마나 큰 도움이 됐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맞다. 아직 얘기를 안 끝냈는데 자, 이거 잡을 파인드 해가지고 이그 기에 올리면은 이 사람들이 이메일로 연락을 오잖아요. 이메일을 해서 연락을 오면은 여러분께서 하시면 될 것인 예를 들어서 뭐
아까 스타벅스였으니까 스타벅스에서 가서 보면은 이 웹사이트에서는 어필리에이트 마케팅에 대한 얘기니까 이거는 들으셔도 되는데, 자, 여기 밑에 가서 보시면요. 여기서 자, 이거를 클릭하세요. Conceptual, 그러니까 무슨 코드를 받아야지 이게 내가 파는지 안 파는지를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이 코드를 그 사람들에게 전해주면은 이 코드를 제가 열어볼게요. 이 코드를 위에서 열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아까 보셨던 그 K페이지로 넘어가요. 근데 여러분께서 그 돈을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돈을 그 사람들에게 뭔가를 뭐 트랙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내가 돈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 트랙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 받는 코드인데, 또이 사람들도 돈 받아놓고 나서 그 이메일 받아놓고 나서 안 했다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위해서 여러분께서 쓸수 있는 뭐 다른 툴이 Bitly라고 하는 웹사이트가 있거든요. 이 Bitly라고 하는 웹사이트에 가셔서 계정을 만드시고 여기다가 아까 있었던 뭐 이런 페이지를 살짝 짧게 하면 이렇게 글이 짧아 짧게 줍니다. 계정을 만드시고 이렇게 하시면은 계정이 이렇게 작아지니까 이 작아진 계정을 그 잡을 필요로 하시는 분한테 이메일로 보내드리면은 그걸 통해서 뭐 계정을 만드시고 자기 정보를 서밋을 하셨다면은 여기서 이 사람이 언제 클릭했다 뭐 이런 것을 다 추적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빗리를 이용하셔서 이그 어필리에이트 마케팅에 있는 이 링크를 찾아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맥스 바우니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커리어가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좋은 걸좀 찾아볼게요. 조금 괜찮은 거. 서치를 해가지고 만약에 여러분께서 나는 그 어린이들에게 하는 코딩을 좀 팔아보고 싶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괜찮은 세일즈 페이지를 만드셔서 이 페이지를 좀 해야겠다라고 하면 이 밑에 똑같이 내려가셔서 여기 링크가 있잖아요. 여기 한번 봐볼게요. 링크 어떻게 생겼는지 실제로. 자, 여기 링크가 실제로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봐볼게요. 애들한테 코딩을 파는 링크 를 들어가면은 뭐 영어로 돼 있겠죠. 뭐 여기 뭐 글도 나와 있고 그렇겠죠. 뭐 register 14일 안에 fund register 하면은 뭐 이거 뭐 이거 뭐 아까 80불인가 그랬죠. 그래서 뭐이 사람 얘기도 잔뜩 나오고 이거 해서 코딩 할수 있게끔 해주는 뭐 이런 코스가 되는 거죠. 이거 제 생각에는 굉장히 괜찮은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은 여기서는 뭐 돈을 얼마 주냐 한번 잘 하면은 리드당 20불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에 50불, 50개까지 주는 거니까 하루에 막 적어도 한 1000불까지 벌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제 생각엔 오케이인데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여기는 잡. 이 사람을, 잡을 어플라이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빨리 이게 조금, 이 스타벅스를 이름을 걸고 했으면은 스타벅스 입장에서는 또내 이름 걸고, 회사 이름을 걸고, 이 또, 여기를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또 어플라이를 한 사람 입장에서도 이게 또 옳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께서는 그 아까 그 잡에 관련된 방법은 안 하셨으면 좋겠다. 하지만 돈은 벌수 있으니까 돈을 벌수 있다고 해서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라 좀 골라서 저희가 또 온라인 마케팅을 하는 사람이고 또좀 비즈니스를 잘했으면 좋겠는 게 저희 또 가장 큰 바람이니까 하지만 어필리에이트 마케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이4804의 방법이 뭐가 있는지 그리고 조금 여러분께서도 이해하셨기를 바라고요. 또 제가 여러분께서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이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셨죠? 이게 없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간단한 얘기인데 제가 이것을 할수 있다라고 여러분께 설명드린 이유는 이 사이트가 뭐가 있는지, 어디에서 이 사이트를 어떻게 이용하는지, 이거를 알기 때문에 온라인 마케팅을 어떻게 보면 남들보다 조금 더 잘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하면서 이것뿐만 아니더라도 뭐 다른 여러 가지 방법도 있습니다. 더 궁금하시면은, 동포대학에서 같이 조금 배워봤으면, 같이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번 영상을 통해서는 아무튼 어떤 식으로 저희가 제휴 마케팅, 그 어필리에이트 마케팅을 통해서 돈을 버는지, 그 뒤에는 어떤 식으로 어떤 정보를 어떻게 알면은 저희가 벌수 있는지에 대한 간단한 그 데몬스트레이션을 해드렸고, 그 이후에, 그보다 더 중요하게는 저희가 좀 어떻게 윤리도덕적으로 좀 좋은 서비스랑 좋은 제품으로, 조금 사람들에게 그 가치를 전달할 수 있는지, 하지 말아야, 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니까 여러분께서 사업을 하시는 데 있어서 돈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제가 그렇게 한번 저희가 배워갔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것뿐만 아니더라도 이 영상을 마치기 전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온라인상에서 그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이게 여러분께서 아시겠지만 저는 여러분께 제 얼굴을 보여드리고 있지만 여러분께서는 그 카메라 뒤에서 보기만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뒤에서 정말 많은 것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 온라인에서 벌수 있는 방법이 정말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는 것보다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저희가 좀 올바르게 사업을 할수 있기를 저는 정말 바라고요. 물론 저도 사업을 하면서 이게 참 이게 돈 때문에 그냥 한 것도 있겠지만 조금 더 이왕이면은 조금 그래도 사람들에게 정말 가치만을 잘 전달하고 좀 좋은 방향으로 갈수 있게끔 바꾸고 수정해 나가고 조금 좋은 방향으로 나가려고 하는 것이 저희 목적이고 여러분께서도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또 바람이니까 여러분께서 아무튼 영상을 보시고 인터넷 비즈니스, 인터넷 사업, 인터넷 마케팅에 관련된 그래도 필요하신 중요한 부분들을 잘 이해하셨기를 바라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또 다음 영상에서 뵐수 있도록 하겠습니다.